오늘 이슈는 서울과학고, 페이스북과 혐오 표현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그간 제공하던 교육비 총 1,500만 원 내외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학고는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영재학교죠.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졸업생이 이공계열이 아닌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이 교육비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과학고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연간 500만원, 고교 3년 동안 총 1,500만원 내외의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의대 진학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전문직인 의사에 비해서 이공계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의대행을 선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과학영재 양성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할 만큼 입시적 정책을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공계열 전문가들의 처우 개선 또 인식이 함께 나아진다면요, 우리나라 1% 인재들이 앞으로 과학영재로서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시 표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남충, 김치녀 이런 표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표현이 혐오라는 큰 틀에서 동일하게 엮이는 것도 같은데 페이스북 규제 정책에 따르면 이 둘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페이스북은 한남충이라는 혐오 표현은 금지를 하면서 김치녀라는 표현을 허용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남충은 한국이라는 국적과 남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이기에 삭제를 했지만 김치녀는 해당 콘텐츠의 게시자가 일부 한국 여성의 행태에 대해 생각한 주관적인 표현으로 분류를 해서 삭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이런 가치들을 보호해야 할 기준으로 정해놓고요. 만약 유저가 이 가치들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맥락에 따른 조합성도 판단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두 표현이 언제나 똑같이 삭제되거나 허용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자, 그런데 페이스북 콘텐츠는 대부분 AI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AI가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AI가 완벽해지기 전까지 혐오 표현에 대한 이 같은 오해와 이슈 또 불거질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정말 너무 추워졌어요. 저는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